대표회장 정세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다. 자료를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성계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중에 이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단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분들도 질문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정말 탁월하게 우리가 이 목사님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이분 존경하고 이분 말씀을 듣고 싶다.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쉽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분 꼭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라도 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해보십시다. 이런 말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 말이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 내리막길 편하잖아요. 지금도 좁쌉니다.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에 가서 추락하고 머리도 깨지고 팔도 부서지고 다리도 부서지고 그때서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힌다면 한국 교회는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지금 양구대에 있는 한기총과 한교총을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뜻이 없으면 한기총 대표회장이 출마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 고생, 주변에서 말을 참 많은 한기총.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대표회장도 없이 임시대표회장이 와 있습니다. 한기총 세상은 다 없는데 경비에 들어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는 이유가 속히 한국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대사회, 대정부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연합된 기반 딱 하나, 모순연합 기반이 딱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제가
한기성 대표회장에 취임한 겁니다. 제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정말 한기성 한교성에 한국교회를 봉사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통합을 반대하면 난 그 사람은 한국교회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성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교회 대표장도 지냈기 때문에 연합기관의 활동상황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한교층에 와서 감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렵지만은 한교층이 그래도 하나가 돼가지고 이 위기를 탁상하는데 전 회원들이 동참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방관자들 그런 자세 갖고 있고 직접 나와서 정말 한교층에 대해서 헌신하고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서 한교층을 공격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교층 대표회장이 한교층 회원 교단이나 단체를 보호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밖에 나와서 오히려 한기총을 공격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해당 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기총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한기총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중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되고 나면 당연히 한기총 주관으로 우리 한기총 주관으로 한국교회 통합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기총만 위해서 한기총 회원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정상화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기총은 정말 보수신앙의 정말 전초기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연합기관 중에 전적으로 보수 신앙을 주장하고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우리 한기총회가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기총은 보수 신앙, 그리고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는 모든 기관들과 교단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기총 정체성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더라도, 정말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통합의 명분이 더 크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기총을 들다 봤거든요. 여러분, 통합하고 합동이 어떻게 가라앉는지 잘 알잖아요. 통합은, 더블루시시를 찬성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 당시 기장의 일부 교회들하고 만들어진 게 통합이에요. 합동원도 반대해서 나와가지고 고신하고 합동해서 만들어진 게 합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이 더블루시시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고신이 더블루시시 인정한 것도 아니고 통합 측이 더블루시시 탈퇴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연합에서 같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책적 연합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정책적 연합.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책적 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통합 의원회 할 때 한기총 이단 운동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한기총 안에 이제 이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릅니다. 또 혹시나 제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한기총 안에 이단이 없어요. 근데 이단 운동을 하면서 통합이 잘 안 되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통합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원하면 잔잔한 거 다 덮어놓고 그냥 저쪽으로 나가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못할 명분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지금 그 와중에 통합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우리 한기총은 문을 달려놓겠지만 어떤 반대하는 분들 요구 때문에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앞으로 조금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좀더 좋아질 거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 한기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사하고 또 한국 사회나 대정부나 어떤 분야에서도 한기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한기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방관 가족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참여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대표회장 혼자 다 맡겨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지정은 잘 하지만은 그 지정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도록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기총이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기총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통합이 예쁜을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제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통합에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통합은 안 되는 거예요. 회원들이 반대하는데 대표회장이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찬성해 주시면 그때 다시 통합을 논의하도록 지금은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총이 정말 한국의 한국 사회의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히 하나가 돼서 한국의 보수신화를 견제하고 보수신화를 견제하고 보수교가 위한 제가 되어서 한 번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기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